내 감독님이 야구할 생각 없었냐 했는데 제가 죽었던 경우 야구 안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좀 겁이 나서 이제 야구를 들어가게 됐는데 어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숙소는 조금 있다가 찍어드릴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지금은 이제 해장국집을 가고 있어요. 고사리 해장국 되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거기로 가고 지금 이제 제주도 2일차 여행 2일차 제가 잘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편집 잘해줄 거라 믿고 다시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육개장 해장국 집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번호가 342번째 손님 하면 바로 뛰어들어가야 돼. 제가 도로하는 것처럼 빨리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옆에 음식점 옆에 조그마한 가게네. 귀엽다 이거. 개구리다. 개구리. 되게 귀엽다. 아, 꼬아가 귀엽다. 선생님, 악과가 제주도 사투리로 귀엽다 이거. 네. 신기하네. 제주도 살았지만 이런 걸 몰라요. 드디어 340번입니다. 드디어 340번입니다. 소리 질러. 이게 그 유명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가지고 드는 거 고사리 해장국. 감사합니다. 해장사 이런 거 사와야 돼. 응? 이런 거 항상 봤는데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진규형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예요. 그리고 저기 불빛 보이실라나? 여기 지금 비행기가 오고 있어요. 저희도 해줬다. 네, 비행기가 오고 있으니까 제가 저 비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하나 둘 셋. 여기 옵니다. 겁나 커. 비행기가 너무 커. 장을 보고 숙소로 가서 숙소에 있는 이제 바베큐 파티 할 거예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옷을 또 환복하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숙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뷰도 좋고 저희끼리 단독 이제 이거 해주고 되게 좋습니다. 끝나 보이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고기를 굽겠습니다. 굽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제가 오디오가 많이 비어서 죄송한데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요. 제 일상에 온 2일 동안 같이 한 질문? 네. 누나가 도와준대요. 제 오디오가 너무 많이 비어서. 질문 한번 해보시오. 야구를 하게 된 계기가? 야구를 하게 된 계기?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남초등학교. 그 제가 그렸던 그림 있죠. 거기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동네 이제 그 감독님, 야구부 있는 감독님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도 좀 친구들보다 좀 덩치가 좀 우월하게 좀 커가지고 컸어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야구할 생각 없었냐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야구 안 한다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권유를 하셨죠. 야구를 하라고. 전 그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재훈아 너 야구 만들어가면은 누구지? 학교 못 다닌다고 그 한마디에 좀 겁이 나서 이제 야구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유니폼을 입어봤는데 유니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거울 저를 봤는데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멋있다. 그때부터 야구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야구 내가 한 야구를 하면서 아 야구하기 참 잘했다라는 순간 한 순간을 꼽는다고 하면 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왜냐면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누나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됐지만 못했지만 근데 저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누나들한테 뭐지 가족들한테 이제 짐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의 그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까지 최고 10만원 같아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앞에서 도움이 됐죠? 도움은 안 됐고 뭐 도움이 많이 됐죠 누나들한테. 도움 안 됐어요? 아 오늘 인터뷰 하는 건데 왜 자꾸 그게 질문이 되돌아가죠? 아무튼 다음으로 다음. 아니 바베큐를 구운 게 제일 큰 도움이었죠 오늘. 바베큐? 아니 바베큐 말고도 또 많죠. 스타벅스도 있고 스타벅스 많죠. 카페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바이 짜잔 짜잔 마지막 여행을 기념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짜잔 언니 꽃사 먹으러 왔어. 저 이제 회를 먹으러 왔어요. 짜잔 이제 회를 먹고 다시 연결해 볼게요. 이따 먹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용두암 여기 용두암 머리 보러 왔어요. 자 개봉박두 잘 보여요? 용두암 머리? 저기 있는가 여기? 여기 있는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뒤로 여기 짜잔 우후. 바닷가 노을 이쁘죠? 네 여기 마지막 3일차 잘 놀다 갑니다. 제주도씨 안녕하세요. 짜잔. 그러니까 이번에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잘한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LG 프론트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재미없더라도 꼭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잠실의 빅보이가 되고 싶은 이재원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항상 마지막 끝내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유행어처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팬분들도 시간 되면 뭐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이건 편집해주세요. 컷. 아무튼
이전의 브이로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세요.